안녕하세요. 캠핑 리버입니다. 글래디에이터 차량 입고 다녔는데요. 네, 글래디에이터의 피크캡, 스마트 하드탑을 장착을 해드리고요. 그 위에 스카이캠프 3.0 루프탑 텐트를 설치해드렸습니다. 피크캡 하신 이유는 이제 롤바 하시는 분도 많은데 롤바를 하면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적재도 많이 하시고 그 하드탑 위에 루프탑 텐트도 올려서 예, 그 무거운 것도 위에 더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하드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재질은 스테인리스고요. 예, 고하중을 올려도 예, 버틸 수 있습니다. 예, 열쇠로 여시면 되고요. 한 키로 이 세 군데 다 열 수 있습니다. 예,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올라와요. 쇼바에서 자동으로 올라가고요. 이제 이렇게 테두리는 여기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짐 같은 거 이렇게 꺼내실 수 있어요. 뒤쪽을 여시기 위해서는 예, 위에를 먼저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시면 돼요. 이걸 닫으실 때는 밑에 거 먼저 닫으시고 위에 거 내리시고 예, 이렇게 잠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다 열려요. 예. 피크캡을 설치하시고 상단에 보면 이제 가로바라는 것을 해서 위에 텐트를 올립니다. 가로바가 있어야지 텐트를 올릴 수 있고요. 가로바는 저산 가로바와 일반 가로바 두 가지가 있어요. 저산 가로바는 낮게 되어 있는데 루프탑 텐트만 설치할 수 있고 측면에 어닝 설치는 조금 어려워요. 저쪽 반대편에 어닝 설치하고 싶으시면 일반 가로바 하시면 됩니다. 네, 텐트는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요. 키 뽑으시고 네, 뽑으시고 네,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고요. 새 걸 때는 사다리가 직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요. 일단 뺍니다. 내려오시고요. 자, 얘를 사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뽑으세요. 뽑으시고, 예. 이렇게 해서, 요거 빼주시고요. 뺀 거는 여기 안에 공간이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지렛대 원리로 눌러주십니다. 눌러주시고, 예, 요렇게 해서, 예, 새 걸 때는 이거 빼주시고요. 빼고 난 다음에 너무 높잖아요. 그러면 제일 위에 부분을 줄이시면 돼요. 네, 제일 위에 부분. 요 반만 접히면 더 이상 안 접혀요.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밑에 것을 눌러주셔야지 얘가 락이 풀리면서 되고요. 그리고 얘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쫙 밀어주셔서 이 락이 걸려야지 또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됐고 뒤에서 봤을 때 이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. 지금 같은 게 조금 높거든요. 이럴 때는 미세 조정은 이 사다리를 각도를 조정해서 높이 맞추시면 돼요. 여기 살짝 뜨더라도 올라가시면 얘가 이제 처지게 돼 있어요. 예. 올라가시고요. 예, 바닥에 보면은 폴대 꼽는 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예, 이렇게 철사 두 개만 빼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45도 각도로 하시고 요 끝부분이 바닥에 가게 하십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끝부분에 고리 걸어주시면 돼요. 예, 반대쪽도 똑같습니다. 저는 이 부분도 자동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자동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끝났어요. 나서 올라가면 끝. 예, 조금 어둡네요. 처음에 새 거 개봉하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매트리스가 여기 다 여기에 있는 매트리스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저 매트리스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양쪽의 여백이 동일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뚜껑 닫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쪽 보이신지 모르겠네요. 예, 저쪽 측면도 반만 잠그셔야 돼요. 양쪽 다요. 예, 이쪽에 반만 잠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철수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스카이캠프 3.0 가면 장착했는데요. 글래디에이터의 피크캡 그리고 스카이캠프 3.0 색깔 정말 멋지게 깔맞춤이 되었습니다. 정말 멋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차박 산속에 들어가셔도 되고 배타고 섬에 들어가셔도 되고 캠핑장 가셔도 되고 자연과 함께 즐거운 레저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